자, 지난 시간에 Angular Momentum Operator의 그 Matrix Element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론 Eigenstate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알았겠죠? 오늘은 Rotation Operator를 Matrix Element의 형식으로, Matrix 형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오퍼레이션 R이 있을 때 퀀텀 스테이트를 돌리는 그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DR이라고 썼었죠. 그죠? 해서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의 아이겐 스테이트 JM 있을 때 얘를 R이라는 로테이션을 가해서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테이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죠? 자, 이때 이걸 매트릭스 벡터 곱으로 다시 쓰게 되면 이 앞에다가 이제 JM을 다 아니까 그 JM 아이겐스테이트로 구성되는 complete relation을 completeness를 사용해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넣은 다음에 다른 JM이랑 이 JM이랑 DR에 대해서 매저를 해가지고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이 JM은 원래 여기 있던 JM이고 뒤에 이게 아이덴티티가 온 거죠. 그죠? Completeness Relation에서 아이덴티티가 온 건데 J는 왜안 했느냐? 여기서 J는 J'이라고 해서 sum을 왜안 했느냐? 이 Rotation Operator는 써지기를 L에 대한 꼴로 써지죠. 그죠? Exponential 위에 그 Angular Momentum J가 들어있잖아요. L이 아니라 J가 들어있잖아요. J랑 이그 앵글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이 스몰 j, 아이겐 밸류를 주는 오퍼레이터인 j 제곱과는 커뮤트하는 관계니까 이 오퍼레이터, dr 오퍼레이터는 j에 대해서는 이미 다이거널해요. 그렇기 때문에 j 프라임은 쓸 필요가 없고 m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쓰면 이런 꼴이 되겠죠? J, M, Prime이 되고 여기에 매트릭스 엘리먼트 어떤 이제 J에 대한 거니까 M, M', M',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퀘스천은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어떻게 계산을 해보는가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저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D 오퍼레이터의 생김새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J M 2D 로테이션 액시스가 n 해스로 주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phi라는 앵글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dr 오퍼레이터가 되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아까 j에 대해서 다이아고날이라고 한 의미가 바로 이 오퍼레이터의 생김새를 보면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얘는 J제곱의 아이겐밸류죠. 그죠? J제곱이랑 J는 당연히 커뮤트하니까 이 자체는 J에 대해서는 이미 다이아고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 J에 대해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따로따로 정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를 이제 매트릭스 꼴로 전부 다 썼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어떤 J값이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J값이고 여기는 또 다른 J값이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런 형태의 엘리먼트가 되겠죠.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죠? 각 블럭은 이제 J를 의미하는데 여기가 J1, 뭐 여기가 J, 그 다음에 J2 뭐 이렇게 쓴다면 이 블럭의 사이즈는 M by M이니까 이 각 로가 M'이랑 M을 나타내니까 M의 디제너러시, 그러니까 M이 가질 수 있는 디제너러시가 아니라 M이 가질 수 있는 범위겠죠. 크기가 2J 플러스 1이 될 테고 여기도 2J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만큼도. 그래서 각 블럭의 사이즈는 2J 플러스 1 by 2J 플러스 1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런 매트릭스들이 다이아고날 블록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건 블록 다이아고날 포맷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각 블록의 D, M, M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D, M, M을 계산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 하나는 좀 따라가기 쉽고 그러나 약점이 작은 J만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큰 J에 대해서는 쉽게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슈링거 보존 방법인데 그건 일반적인 J에 대해서 포뮬라를 얻을 수 있죠. 대신에 계산이 좀 복잡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조금 자세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표현을 하자면 direct method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계산을 하자 그런 거니까 얘는 로우 J에만 잘 돼요. 자, 일단 오일러 앵글을 한번 써봅시다. 자, 이 D 매트릭스를 오일러 앵글에 대해서 써보면 오일러 앵글이라면 R 이 로테이션이 오일러 앵글로 적힌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의 앵글로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마가 G-axis, 알파도 G-axis, 그 다음에 베타는 Y-axis였죠. 그래서 G-axis에서 감마를 돌린 다음에 Y-axis로 베타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G-axis로 알파 돌리는 그러면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커버를 할수 있다. 그런 게 오일러 앵글이고 공간상에서 전부 모든 로테이션을 다 표현을 할수 있다. 그런 게 오일러 앵글이었죠. 얘를 이제 액시스를 분명히 해서 다시 쓰면 이 2D 맨 나중께 알파였는데 지방향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중간 앵글이 베타였죠. 얘는 Y 방향으로 돌렸고요. 다음에 제일 처음 돌린 게 Z 방향이었어요. 이거죠. 그죠? 자, 이때 M이라는 거는 JG의 eigenstate의 eigenvalue니까 바로 얘는 계산이 되죠. 얘랑 얘는. 그래서 JG를 이제 eigencat을 걸어서 eigenbra를 걸어서 밖으로 뽑아내고 여기서는 eigencat을 걸어서 밖으로 뽑아내면 여기 exponential minus i의 이제 M' h가 될 테니까 h 날아가고 모으면 m' 알파 더하기 저쪽은 m 감마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진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일 거예요.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m' e to d i h 바 j y 베타. 자, 이 부분이 non-trivial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의 expression이 요거였는데, 이제 오일러 앵글을 도입을 해서 보니까 나머지 알파하고 감마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굉장히 트리비얼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이 베타 로테이션에 대해서만 꽤나 계산을 할게 생기겠죠. 자, 이런 표현을 위그너, 얘는 라지 D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또는 위그너 펑션이라고도 해요.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위그너 스몰 D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 위그너 스몰 D 매트릭스를 J가 작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일 작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J가 제일 작은 거는 J가 2분의 1일 때겠죠? 제가 2분의 1일 때 저 위그너 스몰 D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보기 불편하니까 여기 한번 다시 쓰고요. 베타에 대한 거고, 이러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JY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죠? 그죠? JY는 아마도 I-I. 이렇게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리. 헷갈렸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 OP exponential operator를 계산을 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exponential operator JY를 정확하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개를 쫙 하면 JY 제곱이 1인 성질을 사용해서 코사인, 사인 그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거기서 exponential 이제 e2d i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i over h의 sigma n beta. 이 친구는 우리가 저번에 보였듯이 전개를 exponential을 전개를 해서 다시 쫙 쓰면 이렇게 됨을 지난 시간에 보여봤었죠. 그죠? 근데 맞춰서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JY는 h바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오케이. 이제 전개를 쫙 해서 J가 2분의 1일 때 D 매트릭스 쓰게 되면 이제 코사인, 사인 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넣으면
다이아고널에 코사인, 코사인이 들어갈 거고 다이아고널에 코사인 2분의 베타 다음에 사인, 아 코사인 2분의 베타 이게 다이아고널에 들어갈 거고 이제 오프 다이아고널에 여기 매트릭스의 컴포넌트들이 관여를 하겠죠. 그죠? 자, 거기 사인 2분의 베타가 들어갈 텐데 시그마 매트릭스가 여기서는 이 안일 거죠. 그죠? 마이너스 i랑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그죠? 이쪽은 i랑 마이너스 i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1 되고 해서 이게 파이널 폼이에요. 쉽죠? 그죠?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베타만큼 돌리는 그 위그너 스모디 매트릭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여기서 sorry 계속 잘못 쓰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자, 이제 J가 1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1인 경우. J가 1인 경우는 저 매트릭스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요거죠. 일단 JY를 계산을 해놔야 익스포네셜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 익스포네셜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파울리 매트릭스가 제곱하면 전부 1이 된다. 그 성질을 썼었어요. 자, 일단 이 small j가 1일 때 이 JY가 어떻게 써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걸 위해서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JY는 바로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던 J 플러스하고 J 마이너스의 형식으로 써보기로 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쓴다면 이제 J 플러스 마이너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계산을 했던 거를 갖고 와서 보면 J 플러스 마이너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이렇게 썼었어요. H가 붙고 좀 지웁시다. 이렇게 된다는 걸 구했죠. 그죠? 자, J가 플러스라는 거는 M을 한 칸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M'이 M 플러스가 1이 돼야 될 테고 J 마이너스는 M을 한 칸 내려주는 거니까 이게 그 넌제로가 되려면 M'이 M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이렇게 줄지어 쭉 있는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였는데 그걸 사용하면 JY의 그 폼을 알 수가 있겠죠. JY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J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J 플러스를 일단 살펴봅시다. 자, J 플러스는 일단 2분의 1에다가 정리를 하고요. H바가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J는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항상 J하고 J'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플러스 1. 세 개가 될 테니까 이 J 플러스 매트릭스는 J 플러스 매트릭스는 3x3 매트릭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적고
봅시다. 자, M'이 로우고 M이 칼럼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M'은 1인 칸, M'이 0인 칸, M'이 마이너스 1인 칸. 그리고 이거는 M이 1인 칸, M이 0인 칸, M이 마이너스 1인 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놓고 보는 거예요. 이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다 0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0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때 M'이 1이라고 해봅시다. 즉 여기 M'이 1일 때는 M'이 1일 때는 M이 뭐가 돼요? M이 가능한 값은 M이 0일 때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는 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또는 0이 될 테니까 여기는 없을 거고 이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 M이 0일 때를 집어넣으면 J가 1이고 J가 1이고 M이 0이니까 이쪽은 1. 그 다음에 J가 1이고 M이 0이니까 이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스퀘어루트 2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갈지 살펴보면 M이 1이고 M'이 0이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죠. 플러스일 때니까 말이 안 되네. 그렇죠? 플러스일 테니까 마이너스일 때야 J 마이너스일 때야 저기 언제라고 되지만 J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J일 때는 M'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0이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M이 1이고 M'이 1인 경우 이거는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 M이 1이면 플러스니까 2가 돼야 되죠. 2가 아니니까 여기도 0. 그렇죠? 그 다음에 M이 0이고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보면 M'이 0이니까 M이 0이니까 M'은 1이 돼야 될 거예요. 이건 아까 했죠. 그러니까 0. 그렇죠? 나머지 여기를 볼까요? M이 마이너스 1이고 M'이 0이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뭔가 있겠네요. 그렇죠? 해서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1 더하기 1 스퀘어루트 2가 돼야 될 거고 여기는 J 플러스 M이니까 0 플러스 1 그러니까 스퀘어루트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죠? 나머지는 0이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J-2 같은 식으로 3x3 매트릭스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0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은 다 0이고 이쪽에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0이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해보면 해서 두 개를 이제 더한 다음, 두 개를 뺀 다음에 1 over 2i를 나누면 이제 jy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jy는 배로 이렇게 될 거고 거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하나만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자, M이 1인 경우죠. M이 1인 경우고 M'이 0인 경우예요. M이 1 빼기 0이니까 되죠. 그죠? M이 1인 경우. 1인 경우 J 이제 밑에 뭐죠? 더하기 1이니까 스퀘어루트 2고 뒤에 건 2고 2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퀘어루트 2가 나올 거예요.
해서 두 개를 빼서 이제 보면은 두 개를 빼서 이 i를 나누니까 i가 위로 올라가면서 부호는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익스포네셜을 취해가지고 이런 꼴로 나타내고 싶은데요. 거기서 쓸 수 있는 성질은 뭐냐면 jy의 제곱근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경우는 제곱을 계산해봤더니 이 경우는 안타깝게도 파울리 매트릭스와 달리 아이덴티티가 안 돼요. 제곱이 3승을 보니까 jy랑 똑같아요. 주의는 jy 제곱은 얘가 아니에요. 이 경우 이러한 성질을 사용하면 익스포네셜을 계산할 때 이제 텀이 zeroth order, 그다음 first order, second order, j의 세 개로 묶여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본다면 얘는 저기다 이제 따로 가서 적읍시다. 오케이.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해본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exponential ᄒ를 전개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1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jy의 오더는 마이너스 i 베타 jy 이게 이제 first order겠죠?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2 factorial 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제곱 jy h 이 친구의 제곱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여기서 습관적으로 h를 계속 1로 놓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요. h를 나눈 다음에 봐야 오케이. 해서 자 다음 오더 그 다음 오더 계속 쓰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i 베타 오버 마이너스 i 베타의 3승 이제 3승이 돼야 되는데 3승은 1승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승은 3팩토리얼 4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i 베타의 4승은 베타 4승이죠. 그죠? 다음에 jyh가 제곱. 그 다음에 jy가 또 나오겠죠. 그죠? 아, 4승, 5승이니까, 예, jy가 또 나오겠죠. 해서, 상수 텀, 그 다음에 JY의 1승 텀, JY의 2승 텀까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묶으면 이게 적당한 더하고 마이너스, 더하고 빼기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 1을 만들어주려고 뺐다가 더한 거고요. 그래서 1 더하기 쭉쭉쭉 나와서 여기는 2분 오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타의 오드 오더가 나올 겁니다. 2분 오더는 사인 델타고 오드 오더는 2분 오더는 코사인 델타고 오드 오더는 사인 되겠죠. 그렇죠? 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얘를 정리를 해서 모으게 되면
이런 식의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꼴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단계에서는 복잡함을 좀 느낄 수가 있겠지만. 해서 이 JY의 expression을 사용하면 이제 이 exponential operator의 matrix representation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바로 small d matri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들고 와서 저 exponential operator의 matrix representation을 바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small d matrix를 이제 쓰면 열심히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베타 그래서 J가 1인 경우에 small d matrix도 그 JY의 matrix representation의 몇 승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exponential operator를 간단히 하는 게 관건이죠. 그렇죠? exponential operator를 풀어가지고 J operator의 finite order까지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J가 여기서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J가 여기서 더 커지면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그죠? J가 더 커지면, J가 이를테면 2라고 한다면, 이 매트릭스의 사이즈는 이제 5x5 매트릭스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더도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잡해져서 이제 J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J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별로 시스테마틱하진 않죠. 그렇죠?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General Matrix는 꽤나 복잡한데 그거를 General D Matrix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꽤나 이제 복잡한데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알제브릭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소개할 방법은 슈윙거의 투 언커플드 오실레이터 방법이에요.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어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해서 다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지우고 자, 이제 슈윙거 오실레이터 모델에 대한 거죠. 자,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원하는 JM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파티클들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파티클들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JM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기본 아이디어는 어떠냐면 업하고 다운 파티클이 있어요. 각각은 J가 2분의 1, M이 2분의 1, 인 스테이트가 이 스핀 1/2 파티클에서 업 상태죠. 그죠? 다음 상태는 크게 쓸게요. 얘는 J가 이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상태는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죠. 그렇죠? 자, 두 개가 딱 있는데 이걸 모았다. 그렇다면 j는 1이 될 테고 더하면 m은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j는 1하고 m은 0인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냥 산술적으로 더 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산술적으로 그냥 더 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j는 모으면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은 두 개 캔슬 아웃 되고 하나가 남으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얘가 하나가 더 있으면 그러면 j는 저 네 개가 있으니까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m은 하나 캔슬 아웃하고 두 개가 업이니까 m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대수적 구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운이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두 개 캔슬 아웃 되고 얘는 m은 2분의 1, j는 2분의 5가 되겠죠. 만약에 업 스핀이 n 업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다운 스핀이 n 다운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대수적 구조가 작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j는 2분의 1 n 업 더하기 n 다운 이게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small m은 2분의 1 n up 빼기 n dow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이 jm을 파티클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파티클의 오퍼레이터를 제안을 한 게 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용어로 쓴다면 이 업파티클은 creation annihilation operator가 필요할 거예요. creation operator가 오실레이터에서 나왔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스테이트를 한칸 올려주는 거. 그렇죠? 그 스테이트를 파티클 개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creation operator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다음에 annihilation operato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얘를 oscillator type 1 type 1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종류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다운 파티클들을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다운은 다른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텐데 A 다운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A 다운을 또 없애주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파티클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오실레이터 타입 2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성질, 이 레벨들이 쭉 있는데, 에너지 레벨들이 아이겐스테이트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이 A 대거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한 칸 위로 올려줄 수가 있고, 걔는 마치 파티클이 하나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해서 우리가 이 오실레이터를 다룰 때 이 오퍼레이터를 이 업, 다운이 아니라 업, 업, 대가 그냥 크리에이션 곱하기 애널레이션 이 오퍼레이터를 따로 넘버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했었죠. 그죠? 이게 파티클 넘버를 알려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죠. 결국은 레벨의 인덱스를 주게 되는데 그 레벨의 인덱스가 파티클 넘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운 오퍼레이터, A 다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게 다운 파티클의 오퍼레이터를 주게 되는 그런 넘버 오퍼레이터를 주게 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A랑 A 대거는 서로 커뮤트하지 않죠? 그죠?
두 개를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런 식으로써 마치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파티클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파티클을 이 업, 다운에 매핑을 함으로써 두 개를 더해서 JM을 만들고자 하는 게 슈인 거의 아이디어.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얘를 two uncoupled oscillator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오실레이터 또는 이 오실레이터들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을 만드는 이 creation analyzer 오퍼레이터들이 나중에 이제 second quantization으로 가게 되면 그게 보존닝 오퍼레이터들이에요. 보존이라는 파티클을 만드는 오퍼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two 보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의 creation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들로 이 up down spin up down 파티클의 개수를 또 생기고 없어짐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JM을 이제 두 개를 더해서 쓰는 저 JM을 A 오퍼레이터로 나타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두 개를 덧셈을 뺄셈을 해주면 A up 오퍼레이터가 이만큼 있어야 돼요. 뭐 앞에 비례상수가 뭔가 올 테니까 A up 오퍼레이터가 이만큼 생겨나야 돼. N up을 계산을 해주면 그죠? 그 다음에 A down을 또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주면 기본 JM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는 J-M 만큼 생겨나야 이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에서부터 만드냐? 베큐에 대해서 만들겠죠. 그렇죠? 베큐에서 이 업스핀들을 만들어내고 다운스핀들을 만들어내야 두 개를 이제 믹스를 해서 J하고 M 앵귤러 모멘텀 퀀터 넘버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고요. 여기서부터 기반을 해서 수식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과연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JM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과연? 뭐 아이디어는 그럴듯한데 자 여기서 JUp 오퍼레이터를 디파인 할 수가 있어요. JUp이라는 거는 M을 한 칸 올려주는 오퍼레이터죠. 그죠? M을 한 칸 올려주는 오퍼레이터. JUp을 넣으면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오퍼레이터를 하나 없애고 플러스 2분의 1 오퍼레이터를 플러스 2분의 1 파티클을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M이 M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되는 거랑 같으니까 JUp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JDown 오퍼레이터는 마찬가지로 이 H반은 모든 것에 다니는 H반이니까 J- 오퍼레이터는 M을 한 칸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M을 M-1로 바꾸는 거니까 M이 플러스 2분의 1인 L을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L을 다운스핀을 하나 올리면 되겠죠. 없애면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상태에 곱한다면 이 상태에 곱한다면 이제 M이 한 칸 올라가는 역할을 할 테고요. 하나가 없어지고 생겼으니까 J에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J3 오퍼레이터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M을 뱉어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죠. 결국 M을 뱉어준다는 거는 이 넘버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니까 이 넘버 오퍼레이터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는 N up 빼기 N down이니 얘는 N up 오퍼레이터, N down 오퍼레이터 두 개를 사용한다면 완전한 셋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JX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이 J 플러스랑 J 마이너스라니까 JX하고 JY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만족을 하는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만족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넣어서 보면은 만족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수학적으로도 이제 이 파티클, 두 종류의 파티클, 업스핀 파티클, 다운스핀 파티클을 조합을 해서 이 JM 스테이트를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가 시작한 이 앵글러 모멘텀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진짜 그 다음에 J 오퍼레이터들을 이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크리에이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다시 쓴다는 아이디어도 이제 맞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쓸 것인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 쓸 것인가? 즉, 또 로테이션에 대해서 이 아이겐 스테이트를 돌렸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써질 것인가 하는 거죠. 자, JM을 이제 A하고 이 A 오퍼레이터들,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들로서 다시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에 A, down, right, 될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 아이디어, 슈윙거의 2 보존 아이디어의 장점이 나오는데 자, DR을 알려면 이 전체 익스프레션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 드러나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 로테이션은 이 JM이라는 복잡한 스테이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A 플러스, A up, A down 이 두 개의 기본 단위를 돌리는 것에 몇 승을 조합을 함으로써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이 표현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J 플러스 M이 A가 A up이 J 플러스 M개 있고 J down이 J 마이너스 M개 있으니까 그걸 쫙 풀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오퍼레이터들 중간에 D하고 D inverse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D inverse D 다음에 A up 내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A up의 2승이 되죠. 그렇게 해서 J 플러스 M승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쓰면 이렇게 써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다운 차례예요.
A 다운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중간에 얘를 집어넣읍시다. 그죠?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A 다운으로 바뀌었어요. A 다운으로 바뀌고, 이게 J 빼기 M개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계속 해주면 D의 inverse D A 다운 까지 간 다음에 끝까지 J 빼기 M개만큼 가고요. 끝까지 가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도 끊어도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 묶어봐.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등등등등 가서 이렇게 묶고 그렇죠? 이렇게 묶으면 A up 오퍼레이터를 creation 오퍼레이터를 회전하는 이런 표현이 몇 개가 나오죠? J 플러스 M 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down creation 오퍼레이터, down 파티클을 creation 해주는 생겨 생성해주는 그 오퍼레이터를 회전하는 게 J 마이너스 M 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회전이라는 거는 패시브 로테이션이죠. 마이너스 1이 인버스가 오른쪽에 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요거예요. 그렇죠? 남는 게 이건데, 자, 배큐 스테이트를 로테이션 시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배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배큐이랑 똑같아요. 배큐 오퍼레이터를 회전하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덴티티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자, 해서 결국 이 어떤 임의의 앵귤러 모멘텀 아이덴 스테이트를 회전시킨다는 거는 이 스피니 원 해프 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들, 업스핀 보존 오퍼레이터, 다운스핀 보존 오퍼레이터를 회전시키는 거에 몇 승으로서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업스핀, 다운스핀은 스핀 원 해프 파티클이기 때문에, 2분의 1 파티클이기 때문에 회전이 간단해요. 2x2 매트릭스로 이두 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원래 회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J가 클 때, 매트릭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J의 굉장히 하이 오더가 필요하고 한 문제인데 스핀 2분의 1 파티클의 회전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 슈잉거 2 보존 모델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저두 개의 항을 계산함으로써 이제 모든 걸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얘를 이제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다시 써주게 되면은 사쿠라이 책에 잘 나오는데 이제 하모닉 오시레이터의 그 아이겐스테이트의 일반형을 쓰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0번 그 배큐 스테이트부터 파티클이 계속 올라갈 때그 코에피션트들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들을 보면 J 플러스 M의 팩토리얼, J 마이너스 M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해서 이제 이것도 코에피션트를 써주면 여기 코에피션트가 다 들어갈 거고 여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썼으니까 얘는 지우고. 자, 그래서 이 J, M 스테이트, 어떤 angular momentum eigen 스테이트를 돌리는 거에 대한 우리의 투 보존 모델에서의 표현을 얻었어요. 하나를. 자, 그리고 이제 위그너 스몰 D 매트릭스로 돌아가서 자, 저 로테이션인데 이제 스몰 D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알파는 0으로 놓고 감마를 또 0으로 놓고 하면은 이제 스몰 D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다시 쓰면 아까 썼던 표현 그대로 쓰면 J 이걸 거고요. 얘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JM을 투 보존 모델 A 대가 그 다음에 A 업 대가 A 다운 대가 두 개로 쓸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시 써주면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J 플러스 M, J 마이너스 M 팩토리 프라임 M 프라임이니까 그렇죠? 팩토리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위그너 스몰 D 매트릭스로 표현한 로테이션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그너 투 보존 오퍼레이터에다가 로테이션을 그대로 가해서 쓴 그 포멀 익스프레션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 small d 매트릭스의 익스프레션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죠? 두 개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자, JM 매트릭스를 돌리는 두 개의 표현이에요. 하나는 그냥 formal expression이에요. A up, A down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는데 D 오퍼레이터가 각각에 들어간 이런 formal expression이고 하나는 위그너 small d 매트릭스를 갖다 놓고 한 표현이에요. 두 개는 똑같아야 될 테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이 J를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라. 그렇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A up 오퍼레이터하고 A down 오퍼레이터 두 개를 돌리는 이 표현들이죠. 그렇죠? 그 두 개의 표현들은 알아내기가 쉬워요. 왜?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니까. 여기서 R은 바로 Y축으로만 돌리는 걸로 정의를 했죠. 그죠? 그러면 DR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DR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JY하고 A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알면 이 오퍼레이터를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멀하게 하려면. 이를테면 JY 오퍼레이터하고 A up 오퍼레이터하고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여러분이 아까 그 우리가 J 오퍼레이터를 다 정의를 했죠. A하고 A 대괄호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BCH 그 익스펜전을 사용해서 이 익스포네셜 오퍼레이터가 두 개 들어가고 중간에 A가 하나 들어간 거를 계속 이 커뮤테이터를
팽창 시켜 나가면서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모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뭔가 들어가면 분명히 여기로 갈 테고 이 전체가 이 커뮤테이터가 A 다운이니까 이 커뮤테이터랑 또 A 업이랑 걸면 여기로 갈 테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서 적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익스프레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BCH identity 또는 expansion을 사용해서 그 베이커 캠벨 하우스도프 익스펜전 그 익스포네셜 두개 들어가고 중간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들어간 거 많이 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A 다운 오퍼레이터도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친구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익스펜전을 그 BCH 익스펜전을 사용해서 전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에요. 그냥 스프링 2분의 1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로 돌린 거하고 똑같아요. 2분의 1의 베타가 저런 식이었다고 해서 업, 다운 두 개를 돌리면 되는 거니까 스핀 2분의 1의 업 상태를 나타내는 게이 A 대가 오퍼레이터고 스핀 다운의 다운 상태를 나타내 스핀 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게이 다운 오퍼레이터니까 두 개를 돌려주기만 하면 이 표현이 바로 등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맞아요. 이게 up, 그러니까 이게 1, 0, 이게 0, 1 그런 상태니까 걔를 y축을 사용해서 y축에 대해서 베타만큼 돌려주는 그런 거죠.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러한 간단한 익스프레션들로 이 복잡한 익스프레션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 안에 이제 A 업대가 코사인, A 다운 사인 나올 거고 그거에 J 플러스 M승이죠. 그다음에 A 다운 틀렸다. 업 A 업 사인, A 다운 코사인. 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게 J 마이너스 M승일 거예요. 자, 뭔가에 J 그두 개의 항을 더한 거에 J 플러스 M승이고, 두 개의 항을 더한 거에 J 마이너스 M승이니까, 두 개는 이항 정리를 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바이노미얼 세어럼으로 전개를 하고, 얘도 바이노미얼 세어럼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A 대거의 몇 승, A 업의 몇 승, A 다운의 몇 승, 이런 식으로 쭉 적히겠죠. 그죠? 그 시리즈를 전개를 해서 이거랑 비교를 해서 차수와 같은 애들을 골라내면 바로 DM을 그 개수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얘는 이제 원스타, 쟤를 투스타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A 업의 이를테면 P 승, A 다운의 Q 승 텀을 찍은 다음에 거기에 개수를 보면은 이제 D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인데. 그래서 결정을 하면
이 계산은 굉장히 지저분할 거고요. 이 small d 매트릭스의 general expression을 any j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적기만 할게요. 매우 복잡한데. 이걸 좀 치우고 헉, 할 만큼 복잡하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면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이러한 복잡한 equation을 복잡한 표현을 이 두 개의 그 예를 전개한 폼과 원래 D 매트릭스를 표현한 폼의 차수 비교를 통해서 그 같은 차수를 갖는 항을 고른 다음에 그 코에피션트를 봄으로 인해서 쓸 수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레슨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고 J가 클 때 그거를 굉장히 근데 단순한 어떤 최소의 유닛들의 조합으로 다시 씀으로써 복잡한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그런 거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SE2를 배울 때 그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를 배울 때 그 친구는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를 안 오죠. 그죠? 부호가 바뀌어서 왔다고요. 그게 일반적인가? 과연? 그걸 이제 D 매트릭스의 일반적인 익스프레션을 구했으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 베타를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베타를 한번 돌려보면 여러 가지 시메트리즈를 갖고 있는데 얘가 어떤 P, Q 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제자리로 오냐 하는 문제였죠. 자, 이 익스프레션으로 실제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N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떠한 결론을 얻게 되냐면 익스포넌트를 좀 더 크게 써야 이러한 결론을 얻게 돼요. 해서 만약에 J가 half integer의 어떤 표현이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것들은 돌리면 어떻게 돼요? 홀수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이 홀수승이니까 주기가 4파예요.
그죠? 그에 반면 인티저들은 물론 0도 포함되고 이런 인티저들은 여기가 짝수승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짝수승이니까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주기가 2, 8 해서 우리가 저번에 스핀 1/2에 대해서 본 거는 단순히 1/2인 게 아니라 이런 2분의 3, 2분의 5 이런 분수 형태로 나타내지는 2분의 something 형태로 나타내지는 모든 퀀텀 넘버 j에 대해서 다 그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를 안 오고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서 오는 그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j가 이 정수로 깔끔하게 정의되는 그것들은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로 온다. 그거를 이 제너럴 익스프레션으로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쳐다보면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small d 매트릭스, 위그너 small d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계산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거는 하기는 쉬웠는데 d가 2분의 1, 아, j가 2분의 1 또는 뭐 j가 1 그런 간단한 굉장히 작은 j를 갖는 그런 경우만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위그너의 two 보존 아이디어는 모든 j에 대해서 제너럴한 익스프레션을 갖게 해줬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어떤 라지 j가 있을 때 그게 스핀 2분의 1 파티클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게 업스핀에 있는 파티클이 몇 개고 다운스핀에 있는 파티클이 몇 개고 그거를 카운팅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 그 각각의 파티클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들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의 오퍼레이터로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나중에 되면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의 그 오퍼레이터들이 보존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2학기 때는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두 개로 어떤 라지 J 스테이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그런 수학적 근거를 여기서는 계산 자세히 안 했고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A 오퍼레이터들, 하모닉 오실레이터 오퍼레이터들로 이제 JM을 다시 쓸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들 적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봤더니 결국은 JM의 로테이션을 하는 거는 이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들 두 개의 로테이션을 봄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JM, 굉장히 큰 J를 뭐 J 매트릭스를 다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고 2분의 1 파티클, 스핀 2분의 1 파티클만 봐도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표현과 원래 small d 매트릭스를 사용한 표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열심히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서 이런 표현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얻어놓고 스매트리를 보니까 그 스매트리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스매트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어떤 퀀텀 넘버에서 제자리로 오고 어떤 퀀텀 넘버에서 마이너스 1이 붙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스핀 2분의 1의 특성을 이제 확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인 한 바퀴 돌았을 때 제자리로 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퀀텀 넘버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 그러니까 스핀 2분의 1의 로테이션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